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월급 올려준다는 소식. 저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지금 중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얼굴을 볼 때 참 기쁩니다. 예. 얼마나 또 기뻐하시면서 들어오시는지요. 나갈 때는 참 조마조마하잖아요.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뭐 할지. 정말 가장 큰 염원이 합법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건데 그런 숙제를 안고 중국으로 가셨다가 완전히 귀국해서 합법으로 계실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 많은 분들이 미리국으로 계신 분들도 오셔서 한국에서 여권 없이 불법으로 계신 분들도 계셨고요. 위명 여권, 위장 결혼.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단순 불법 체류자들은 혜택을 받아서 자진 출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참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 중범죄자로 취급을 받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이건 굉장한 뭐 범죄가 아니라 단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잠깐 빌었는데 너무나 많은 게 그것이 이제 통례적으로는 굉장히 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일상적으로는 여겨지고 있죠. 근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순한 경제를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는 아시고 이렇게 자진 출국이라는 그런 경우에까지 미리국 위장결혼 뭐 위명여권 이런 경우에까지 자진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중국으로 나가기 전에 조사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뭐 간첩이나 살인하신 분이나 마약 사범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이 이 가운데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엄격하게 또 무섭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또 중국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발표했잖아요. 자진 출국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분명히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겠죠?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제가 지금 조사받고 나왔는데요. 이 조사하시는 분이 당신 같은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못 들어와. 그렇게 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갈 수 출국 허가를 내렸습니까? 했더니 나가기는 하래요. 그러면 출국 허가는 받은 거죠? 했더니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사하는 분 다르고 비자 내는 분 다릅니다. 비자는 중국에서 영사관에서 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출국 허가를 하시면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또 거기에서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불법 체류자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아무래도 순서가 차등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경우에 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나가고 싶습니까? 그냥 계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기회는 제가 참 좋습니다. 이번에 안 나가면 아마 이런 기회가 다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뭐 비행기표를 샀으니까 가긴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없는 거죠. 막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겁을 주고 이러니까는 나는 정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들어올 수 없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십시오 했더니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셔가지고 중국에서 정말 하루 이틀을 손가락을 세면서 기다렸습니다. 비자 나오기를.
예, 뭐 여기저기 다니고 싶지도 않더래요.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갔지만 다닐 기분도 아니고 집도 없고 그래서 예, 대사관 앞에서 방 잡고 하숙 가면서 하루하루 날 잡고 비자 나오기만을 예, 머리 이렇게 고개에 목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한 달이 안 돼서 예, 그 비자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정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여태까지는 한국에서 동대문 남대문도 못 가봤대요. 세상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일하는 집밖에 몰랐고 한중사랑교회 알면서 한중사랑교회와 일터밖에 안 다녔는데 이제는 활기치면서 이제 다닐 수 있고 이제는 일자리 구할 때도 떳떳하게 일자리 구할 수 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불법이 사면되어 합법이 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예. 참 한국 출입국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 수년을 죄인되어 살아왔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입국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중국법 어긴 적도 없고 한국법 어긴 적도 없지만 우리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진 않았지만 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자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래요. 어떤 자들? 수근수근 하는 자들. 우리 수근수근 하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자랑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도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사형받아 마땅할 죄인이죠.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죠? 이런 죄를 진 우리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 이 엄청난 죄를 사면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이 무지무지한 죄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 수많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불법이 사면받은 것도 이렇게 기쁜데 그죠? 한국에서 마음 놓고 체류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저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들의 존재를 사해주고 지옥불로 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시죠? 네. 근데 합법된 게 더 기쁘죠? 왜냐면은 차후의 일이잖아요, 아직. 먼 일이라서. 내 앞에 닥친 게 더 기뻐요, 그죠? 더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얼마 후에는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는데 요즘 굉장히 과학이 발달돼서 DNA 검사라는 이런 걸 통해서 가족들이 이 사람 무죄다. 우리 저 사람은 사형 받을 사람이 아니다. 계속 청원하고 청원하고 또 청원해서 20몇 년 동안 계속 이것을 청원해서 다시 검사가 들어갔을 때 이 DNA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죄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 며칠 후에 사형 언도를 받아놓은 이 사람이 무죄 사면
석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가 그 사형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기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해야 됩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열심히 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0년 전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이 정치적인 배경은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떡 버티고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가며 술 취함, 교만, 타락함, 패역함 그런 온갖 악독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 40장 이전에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며 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있고 정치적인 제도를 다스리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당신네들은 잡혀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왕들은 이 선지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곱게 보겠습니까? 나쁜 왕은 죽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이 4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겠다. 이 소식을 온 만방에 전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주는데 자, 이 온 예루살렘에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소식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또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자,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데 어떻게 전하라 하는가 하면은 보세요. 둘째 줄에 보시면 너는 어디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 합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 할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잘 듣겠죠? 그죠? 잘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자,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자, 높은 산에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밑에 서 한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너는 힘써 뭐를 높이라 합니까? 소리.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전하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며 구원할 거다. 너희들은 죄사함 받을 것이며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담대하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거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전하면 자존심 좀 상하잖아요. 욕 먹잖아요. 사람 대접 못 받잖아요. 눈 흘김 당하잖아요. 손가락질 받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물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싫으니까 아, 저는요 전도 잘 안 되네요. 전도 잘 못해요. 그럽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서 힘들어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 있습니까? 자, 어떤 집사님이요. 요즘 남편하고 굉장히 열심히 손 꼭 잡고 잘 나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처음부터 요즘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니었고요. 좀 참 아주 몇 달 전에 다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다가 이제 아내 손을 잡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십니다. 뭐 공산당원이라고 나는 교회 안 간다 큰소리 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서 계속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어느 날 하루는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미안하다.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했다. 정말 이분은 정말 큰소리 치고 술만 먹으면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서 막 옆에 있기가 무서울 정도로 참 무서운 분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진짜 막 사지 육신이 성한 데가 없는 거는 남편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그 본인이 이제 와서 나에게 미안하다. 고생했다. 이 말 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막 그냥 마음에 어때요? 싹 다 내려. 다 풀리더래요. 자, 그만한 고생과 희생과 헌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높은 산에 오르는 노력과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희생 헌신 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게 일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애쓰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집 사야지. 예. 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 아람 나라란 또 이스라엘 주변에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람 나라에 붙잡혀간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누구 집에 종으로 있게 되었는가? 나만 장군이란 집에 예소홍으로 계집종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큰 나라의 장군이죠. 그래서 자,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해요? 벌벌 떨잖아요. 이겼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의 큰 나라의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남한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그런데 이 문둥병 걸린 남한 장군을 보고 이 어린 계집종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남한 장군은 이 계집종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예, 자, 열왕기하 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예, 한낱 큰 어마어마한 장군의 집에서 그 장군의 아내를 시중드는 그 몸종인 이 어린 소녀가 그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감히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요. 어떻게 그 한낱 노예로 팔려온 그 조그만 아이의 말을 이 남한 장군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는 건 큰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살짝 여행하듯이 뭐 버스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장군은 아람 왕에게 가서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저런 이유로 이스라엘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신분이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갔다 오시오 하고 편지까지 써줍니다. 이 편지를 들고 자 이스라엘 왕 앞에 또 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딴 나라의 큰 군대 장군이 오니까 벌벌 떨죠. 긴장하죠. 이 사람 왜 왔을까? 침략하러 왔을까? 또 전쟁하려고 왔을까? 막 그런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이 남한 장군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어린 소년인데 그 한낱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녀의 말을 어떻게 이 장군은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소녀가 예, 신뢰할 만한 거죠. 안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옆집에 놀러 가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부산에서 서울 가는 이 고속버스 타고 가는 수준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굉장한 절차를 거쳐서 아주 그냥 엄중하게 움직이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녀의 말이 믿을 만한 거죠. 정직한 거죠. 이 소녀가 그 집에서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말은 믿을 만하다는 그런 신뢰가 있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간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여러분들 가족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면 저 사람 말은 신뢰할 만하다 들어줍니까? 그런 희생과 헌신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비중 있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리 높여 말한다는 것은요. 의심하고 자신 없고 두려워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녀는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녀가 말한 것을 가서 그게 안 되면 이 남한 장군은 와서 집에 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소녀 보고. 노예니까 마음대로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자기 말에 확증이 되지 않으면 자기 말에 열매가 없으면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도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리 높여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1박 2일 동포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한 세계적인 선교대회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게 되고요. CTS 방송, CGN 방송으로 그 모든 행사가 생중계되고 녹화방송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행사에 우리가 주빈으로 또한 그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중국에는 돈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모여 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자, 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큰 강당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 것을 방송으로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중심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회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태까지 전도대회를 한다면 와서 하루 종일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내는 것만을 의미했는데 이제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에 사람들이 오면은 야,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는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전도의 기회.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고 소리 높여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뭐 강남에서 미용실 하시는 오시는 분들이 와서 머리도 깎아 주실 것이고 또 카페를 운영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신 예 사장님이시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성공했는지 그런 사업 경영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또 무슨 떡볶이를 지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성공한 사업가인데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어떻게 또한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받은 돈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비로만 빼먹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투자해서 주님 일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설교 좋은 설교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그래요. 나는 이제 또 그 사람들 작년에 왔던 사람들 또 오라고 말할 자신이 없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작년에 잠자리도 불편했고 밤에 행사도 재미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얘기하면 콧방귀를 낀대요. 그래서 막 마음이 걱정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그런 모든 것을 보완해서 잠자리 넉넉하게 할 것이고 또 여름이니까 예,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쓰면은 예, 밖에서 예, 3, 4, 5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북한 예술단을 우리가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연도 보고 또 우리가 이번 오늘 4시에 예선을 합니다. 참여해서 거기서 뽑힌 몇 분 한 예, 너댓 분 해서 북한 예술단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연하는 예, 아주 멋진 공연 자리를 밤에 예, 할 것입니다. 한여름 밤에. 예, 요즘 더워서 잠도 못 자잖아요. 그렇지만 그 산속 깊은 곳에서 아주 무대 장치 빵빵하게 해가지고 아주 신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전도하셔도 되고요. 또 매 끝나는 나가는 시간에 모두가 손에 하나씩 선물을 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또 선물까지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신경 써서 할 거예요. 그리고 점심은 호텔 뷔페입니다. 예, 세종 호텔 뷔페고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예, 뭐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 대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다른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세계 선교 대회 우리가 주빈으로 참석하는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귀한 기회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자 두려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소리 높여 전하라는 것은 자 이 마음에 뭘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행사하는데 무지무지 비용이 듭니다. 이런 행사를 놓고 우리 성도들 오면은 이 세계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귀한 행사에 하나님께서 오게 했으면은 그 사람이 입으로는 뭐 이제 세신자들이 뭐 군지렁군지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번에 이제 불법으로 중국 갔다가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대요. 사람 눈을 어둡게 하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사람 마음을 바꿔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세요. 예. 여태까지 유명여권, 미리국, 위장결혼 이 혜택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범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정책하는 분들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이런 기회 주잖아요. 우리가 나가시는 분 여러 가지 걸리는 거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을 때 다 순순히 나갔다가 순순히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눈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소리 높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 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 어린 아이가 이 복음을 생명을 내어놓고 예, 소리 높여 전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척,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번에 와보라. 예,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의 모든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전도대의 차원도 높아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높은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희생하고 베풀고 예, 헌신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을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소리 높여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전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과 믿음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이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